서로 친해지잖아. 같이 계속 있으니까. 완전 가족 되지. 아 진짜. 아 그리고 또 이게 맞춰가야 되니까 그 주 3, 2, 3회 거의 필수로 하니까. 와 연습을 어디서 하냐 그러면? 강화도 아 촬영지거든. 강화도? 어, 강화도에서 할 때도 있고. 강화도에서 한다고? 아니면 서울. 야. 팀마다 다 달라. 아 주 경기 시간. 어, 와, 연습 뭐, 연습. 이것도 멋있다. 강화도에서 하면 그냥 1박 2일 하는 거야 그럼? 아니 그건 아니야. 그래서 하루가 다 가. 나 가면은 이야 선수들이네. 스타들 힘들어하지. 오, 그치 쉽지 않으니까 사실은. 근데 본인들이 이게 축구가 느는 거 자체가 보면은 되게 난 그게 너무 재밌던데. 그러니까 이 늘잖아 그 자체가 좀 맞아. 너무 재밌을 것 같던데. 뭔데? 너 뭐야? 너 공격수야? 나? 나는 다 하긴 해. 나 그 시기요. 나 그거. 나는 원래는 시작이 미드필더였어. 아 미드필더. 근데 공격을 했는데 너무 잘해. 근데 넌 축구로 하지 풋살 말고. 아 나는 풋살 좋아. 아 그래? 어, 풋살 진짜 좋아해. 왜냐면 이 축구를 하다 보니까 축구는 좀 너무 크기도 넓기도 하고 많이 다쳐. 맞아. 많이 뛴게. 너 근데 풋살 아니야? 나도 풋살이야. 근데 축구공으로 해. 아 저 오히려 축구공으로 해. 풋살이 더 운동이 돼. 왜냐면 아니 그 아닌가? 난 풋살이 더 좋은 건 이게 왔다 갔다 빨라. 그러니까 어, 농구하는 느낌이야.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더 숨차지. 응, 더 숨차. 너무 재밌어. 짧은 공간. 예전에 슈팅을 좀 세게 때릴 수가 없었거든. 나 다리 그 부상 때문에 그래서 축구를 안 했어. 부상이 왜 있었어? 부상 하도 한게 이제 부상 생긴 거지. 근데 연발 찬이. 아니 너 그 게임을 잘하시다 왜? 나 게임 잘해. S24 진짜 잘해. 아니 그걸로 그분 만난 거 아니야? 누구? 선생님? 아닌가? 아 맞지 맞지. 그 게임했지. 어, 어, 게임했지. 내가 이김. 근데 그걸로 난 그 생각이었어. 이긴 걸로 나를 각인시킬 수밖에 없었어. 나이가 아, 그런 거야. 걸로. 이 사람은 내가 다시 언제 또 만날 수 있을까? 에이. 자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한테 나의 존재를 확실히 이 뇌 속에서 이거 박을 수 있을까? 안 고민을... 그래도 기억하실 것 같아. 아 그래? 아니 기억을 못할 수도 있잖아. 무력형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아 진짜 내가 확실히 이겨서 이 아, 축구 진짜. 게임에서는 조나단이라는 친구가 있구나라는 걸 좀 알려드려야 할까 생각이 있어서 되게 빡세게 했지. 아무튼 아휴 그래서 아우라가 어마어마하시다 진짜? 어. 그 얼굴이 얼따만하시고 아, 얼굴이 작으셔? 작으시고 이 어깨가 이렇게 이신데 어깨가 이렇게 이신데 나딱 나 정도 나보다 좀 조금 작긴했지만 그리고 어깨가? 아니 나 너무 아 오케이 오케이 야야야 근데 그 허벅지가 너무 하나 있다. 진짜? 어 누가 진정해줄 사람이 없나? 불났어. 어 아니 진짜 허벅지가 너무 하나 있어 근데 진짜. 아니 니 청바지 입었는데 청바지가 울고 있어. 진짜? 뭐 나오려고 막. 그래서 아 그 잔 근육 같은 게 아니라 진짜 뽀악 이렇게 돼 있어. 아 그니까 이 허벅지 이 주잖아. 어. 그 속도는 어떻게 내겠어 생각해봐. 그 팍 치고 달려야 하니까 이게 하나 있을 수밖에 없어. 근데 다른 데는 다 잔이지만 허벅지만은 이제 양복이 없는 거지만 이제 허벅지 붙는 줄 그때 보고 싶다. 아니 근데 항상 내가 볼 때마다 난 여기 이 배성재 텐 이 라디오 청취자잖아요. 들으시는 분들은 다 고지능이야. 오 맞아. 아니 진짜 잘 치셔. 일반 지능이 아니야. 오. 그러니까 마음 먹고 뭔가를 하셨다면 인생에서 큰 것들을 하셨을. 맞아. 아, 하시고 계신 분들 있으셨어. 어 보통 분들은 아니야. 하시고 계실 어. 것 같아. 진짜 대박이야. 배성재가 누구임? 누구임? 오, 베트남은 안가품을 잊지 않고 있다. 비꼬는 거 아니에요! 왜 비꼬는 거야! 이게 진짜로 너무 그때는 너무 재밌었지. 근데 이게 배성진님이 안 오셔도 들어오시는 거지. 그게 신기하다. 그럼 이제 왕자는 어떻게 된 거야? 왕국에 바꾸기 수가 있는 건가요?
오프닝부터. 와, 오케이. 여러분,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저번에는 많이 쉽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오케이. 네, 먼저. 어느 게 왼쪽이죠? 아, 큰일 났네. 여기서부터가 거지게 되네. 없지 않나? 어느 쪽? 아, right, right. 아, I got you, bro. 여기 right 영어 그거 익스 있어 right left 아~ left가 이제 왼 right 오른 마이크 볼륨은 이걸로 조정하시면 됩니다. 네네네. 오프닝부터 하겠습니다. What? 이번 주 금요일 2월 2일 금요일 오프닝입니다. 네. Yeah. 수포 조나단 파트리샤 악류 댕저스 스탠업매가 사랑받는 비결은 네 모습, 내 모습. 첫 곡 듣고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2일 금요일 조나단의 텐 진행하고 있는 스페셜 DJ 조나단입니다. 첫 곡은 악동뮤직 악뮤 우리 악뮤의 다이노소이 다이노소. 너 이건 몰라? 알아. 당연히 알지. 다이노소 다이노소. 오마이갓 다이노소였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조나단 파트리샤 악뮤 댕저스 스타 남매가 사랑받는 비결은 네 모습 내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방송가에 활발히 활동하는 남매 스타들이 있습니다. 악동 뮤지션 악뮤 이찬혁 이수연 있고요. 땡깡과 진절미 댕저스가 있고요. 최애나 최성민 남매 있고요. 그리고 절대 빠질 수 없는 이분들이 있죠.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조나단 파트리샤 남매 바로 저희 남매입니다. 남매 스타들은 서로를 아끼는 마음은 분명히 있지만은 그걸 들키기는 너무 싫거든요. 예, 그래서 투닥거리는 맛이 또 남매 스타들의 매력이고 그런 현실 남매 반응들이 공감을 얻으면서 인기를 얻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옷깃만 스쳐도 소름끼치는 게 남매들인데 옷깃만 스치기도 쉽지 않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요즘 둘이 나와야 반응이 좋아서 파트리샤랑 같이 하는 방송이 좀 많아요. 너무 붙어다녀서 자제해야 할 것 같긴 하지만 좀 그래도 많이들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게 조금 감사하지만 불편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트리샤가 빨리 방송인으로 자리 잡아서 제발 저 없이 저의 덕 보지 않고 스스로 대박났으면 또 좋겠고 대박난 다음에 꼭 저에게 보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동생 파트리샤 좀 어려우시면 리샤로 부르셔도 됩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정리하고 조나단의 텐 오늘을 위해 아주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네 특별한 손님이 오셨는데 이 손님이 약간 저의 진행 실력을 보고 이미 실망을 하신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조금 그시긴 한데요. 대한민국 스마트폰 카메라 무빙의 1인자 소개가 대박인데요. 진절미 씨와 함께 남매 갑을 판단소라는 코너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빠 대표 저 조나단, 여동생 대표 진절미. 우리 둘이 어떤 케미로 코너를 끌어갈지 기도 말고 기대. 기도도 같이 해주시면 좋긴 하죠. 솔직히 얘기해서. 네. 네, 기도랑 기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조나단의 텐은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면서 들을 수 있고 채팅 참여도 또 가능합니다. 지금 또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카카오 TV에 이 라디오의 주인장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유튜브 에라오 채널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물 소개 나갑니다. 그럼 늘 계세요. 선물 소개까지 듣고 오셨고요. 사전에 있는 광고 멘트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요? 아니, 그 밑에 한 줄, 한 줄짜리 있죠?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광고 듣... 그럼... 프리선언부터 가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네, 제가 읽어드리면은 될 것 같습니다. 김도형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아 솔직히 조나단 본인도 아 내 입담 미쳤다, 나 진짜 웃기다라고 생각할 때 있나요? 아, 제가 봤을 때는, 맞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지금같이 엄청 긴장해 있다가, 끝나고 나서, 이게 좀 영상이 나오거나 하면은, 이제 보면서, 와, 어떻게 이 생각을 했지? 어떻게 이런 말을 했대? 이 녀석, 요 녀석?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저의 자존감이 어떻게 보면 좀 플러스 옵션 같은 느낌이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저희가 처음에 나왔을 때, 같이 이제 마피아 게임 했을 때 처음에 그걸 좀 자주 보는 편입니다. 어떻게 이런 대단한 배성재 아나운서에게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을 알려줄 수 있는 거지? 감히 내가? 너 미쳤냐 조나단?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 가끔 그런 생각 할 때가 있답니다. 네, 다음 거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거 해드릴게요. 240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조나단이 스페셜 DJ 한다고 하면 주위 지인들이 많이 들어주나요? 아무도 관심 없나요? 지인들은 들어주고 찐친들은 안 들어줍니다. 예, 네, 찐친들은 제가 뭘 하고 있는지 관심 없어합니다. 그래서 예, 네, 저의 개인 이제 너튜브도 안 보시고 조금 예, 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저의 지인들 주변에는 잘 봤다 이렇게 또 얘기해 주시고 또 이미 얘기를 또 해놔서 지금 몇 분은 또 보고 계시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다음 거 읽어드릴게요. 좀비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겨울이 되면 손톱이나 발톱이 유독 잘 깨지는 것 같아요. 그런 적 없나요? 손톱 발톱도 혹시 추우면 어는 걸까요? 저는 깨진 적이 없는데. 알겠습니다. 저는 깨진 적이 없었습니다. 네, 깨진 적이 없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960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스페셜 DJ 일정 중에 조나단 텐을 제일 기다렸습니다. 기대한다고 말하면 좀 부담되나요? 띄워주면 부담 느낀 스타일인가요? 예, 부담 많이 느낀 스타일입니다. 띄워주면은 미칩니다. 근데 이게 가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특히 이제 전에 했을 때 다행히도 만약에 재미가 있었으면 조금 더 기대된 그 부담이 되는 거죠. 나단 씨 잘 부탁드려요. 이건 역시 나단 씨만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글쎄 오늘 그 얘기 좀 듣고 오긴 했는데 아직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조용히 지켜봐 주시는 걸 되게 막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 사람들 말고 이제 스태프분들. 알겠습니다. 이상 조나단의 프리 선언이었습니다. 큐사인. 잠겠어. 좀 쉬었다 갈까? 아니요. 아 달리시다 달리. 사탕 좀 더 먹어. 아니다 사탕 좀. 나단이 혹시 바보니?
네, 4페이지서부터 본 코너 들어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준비되셨어요? 네. 알겠어요. 준비되신 거 워밍업 좀 해볼래요? 준비로 이행시 부탁드릴게요. 준! 준비됐다. 오바. 어, 디? 시작하실까요? 네. 미안합니다. 남매끼리 저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생활 속에 문득 궁금한 그것을 오빠 대표 조나단과 여동생 대표 진절미가 냉철하게 판단해서 야무지게 답해드립니다. 네. 여동생 없는 배디와는 절대 진행 불가능! 여동생이 있는 조나단의 텐에서만 가능한 특집 코너! 남매 같이 해요. 오케이 시작. 남매 갑을 판단서. 네, 다시 마이크 드릴게요. 특집 남매 갑을 판단서 함께할 여동생 대표를 소개합니다. 진오빠가 아이돌 춤춘다고 나댈 때도 입국답 타고 현란한 무빙을 선보이며 열심히 촬영을 해준 착한 여동생이고요. 남매 알레르기를 극복하고 진오빠와 막대 과자 게임도 무난히 성공하는 쿨한 여동생입니다. 저 조나단의 비대해질 수 없냐? 어, 맞나네. 진절미 씨, 어서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조나단님의 비즈니스 썸녀 크리에이터 진절미라고 합니다. 아, 네네네네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제가 감사합니다. 아, 네네. 그 조텐의 게스트를 섭외해서 들었는데 네네. 너무 재밌겠다라면서 단번에 출연 오케이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아까 궁금해서. 광고 보고 오시기 전에 잠들 뻔했어요, 사실. 지금 아. 흩뿔린다고 사탕을 전에 한 다섯 개 드신 것 같은데 더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은 덕분에 조금 힘이 나는 것 같아서. 에, 근데 이제 많은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라디오들이 또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진행을 한다니까 한 걸음 또 멀리 여기서 멀리 사시지 않아요? 멀리 살죠. 여기 멀리 이렇게 와주시고 네. 그 조나단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조나단을 위해서일까요? 아 사실 네 그것도 맞죠. 예, 얼굴 볼 김에 본 김에 네. 겸사겸사 아 겸사겸사 좋죠. 아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출연 소식에 댓글을 또 달아주셨는데 아 모이라 구영님께서 파트리샤 빠지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8087님께서 삐지는 거? 에? 삐지는 거? 아 빠지는 거? 저 삐지는 게 아 제가 한국말이 이게 아직 이해 안 되나 봐요. 파트리샤 삐지는 거 아니냐고. 네. 예, 예 빠지기도 했죠 사실. 네. 빠지기도 했죠. 아, 아니냐고. 오빠 땡깡은 어디 두고 혼자 오셨나요?라고 이렇게 했는데 일단 뭐 오빠께서는 어떤 반응이셨나요? 오빠는 사실 제 스케줄을 모를 겁니다. 아, 그렇죠. 모르죠? 네. 어, 지금 뭘 하고 계신가요? 지금 아마 집에서 뭐 저녁 먹고 있지 않아요? 저녁 먹고. 네. 오, 아하. 저희가 제가 사실 여기 나와서 좀 할 네. 말들이 많아요, 이제는. 오, 좀 네. 이게 다들 사이가 좋으신 줄 아는데 네. 저희가 좀 네. 이제 남 같지 않은 네. 가족 같은 어? 네. 지금 약간 싸웠어요? 지금? 싸운 건 아니고 아니, 간단하게 이거 싸운 거임 간단하게 멀어져가는 중이에요. 이거 지금 싸운 거임 네. 왜냐면 진짜 싸울 때는 딱 그런 생각이 들어. 아 남남으로 지내야겠다. 아... 네. 뭐 때문에 싸운 거예요 최근에? 아 싸운 건 아니고 아, 그러면 뭐 때문에 좀 이견 갈등이 쌓였다. 있었어요? 아, 쌓였어요? 네, 쌓였죠. 어... 이제 성격적으로 너무 네. 안 맞지 않나. 아, 성격이? 왜요? 응. 너무 달라요, 너무. 아... 저는 너무 활동적이고, 아... 이제 땡깍 씨는 너무 내향적이고. 내향적이고. 네. 아, 그래서 좀 안 맞았다. 네. 아, 그럼 생각도 되게 섬세하시고. 섬세하시고. 어...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뭔가 같이 섭외가 되는데 한 명을 빼고 오신 느낌인 아 그건 아니죠. 아, 그건 전화 누르신 거 아니에요? 아 맞긴 한데 전 보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아 그쵸 그쵸 맞기는 네. 맞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리샤는 지금 아마 아
잘 지내고 있을 겁니다. 네. 근데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서 아마 얼마 전에 저 단독으로 저의 너튜브에다가 본인 영상을 또 올려가지고 리샤 아마 여행 중이지 않나요? 예, 좀 끝났는데 그래. 막 올렸는데 저는 뭔가 제재를 가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꽤 좋아해 주셔서 예, 본인한테 좀 권력이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이거 하시면 될까요? 넘어가도 돼요. 아, 그래요? 네. 645하나님께서 해주신 얘기인데요. 혈기 왕성한 남녀 둘이 남매 토크 하다가 넘어갈 거 그랬나봐요.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네네네네네. 아이, 뭐. 뜬. 아,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는 뭐,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한 네. 2021년에 처음 뵀잖아요. 2021년에 처음 만났죠. 12월에. 네, 네. 그때 이제 크리스마스, 예, 시즌이 돼서 그쵸. 이제 진자미님께서 연락을 주셨죠. 맞아요. 예, 엄청난 팬이다. 맞아요. 평소에 외모 그런 너무 잘생긴다고 생각한다. 막 이런 식으로 해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제가 네. 이제 출연을 하겠다고 네, 얘기하고 네. 이제 리스도 더 해봐요. 리스도 찍고 그랬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때 나단이가 저한테 반했었죠. 그때요? 네. 뭐 나쁘지 않았는데요. 네. 그런데 뭐 그때 그렇게 가실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가실 거예요. 네. 아니 저의 원래 제가 하려고 했던 질문이 뭐냐면 네. 그거예요. 어쨌든 그때 처음 저를 봤을 때 어떤 남자로서 좋아하다 어땠나요? 저는 되게 유쾌하고 되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좋다.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로. 아, 진짜로? 네, 그래가지고 만나자고 했기 때문에. 네. 아. 근데 진짜 한국 사람이었던 게 뭐냐면, 네. 한국 사람이죠. 근데 네. 제가 이제 빠른 01년생이고, 네. 나단이가 00인데, 네. 제가 친구 먹자고 했더니 처음에 안 된다고 극구도 있는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아니지. 그래서, 공공이... 좀 열려있는 마인드인 줄 알았는데, 아, 진짜, K다. 네, 절대 안 되죠, 그거는. 네. 절대 안 되는데. 아, 그러면은, 약간, 그거는요, 약간 이렇게. 왜냐면 아까 하신 얘기 중에 외모 얘기 네. 하나도 없었거든요. 아, 외모. 뭐 그런 거에서 막, 실물하고 똑같다, 뭐 다르다, 뭐 이런 거. 실물하고 똑같았는데. 네. 약간 저희가 첫 만남에 밀크티를 만들어 먹었는데 아 맞아요 그 이제 나단이의 치아를 처음 봤어요. 네. 근데 실물이 치아가 좀 더 벌어져 있어서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미쳤어요? 네. 아니 네, 좀 실제로 보시면 더 네네네 많이 좀 벌어져 있긴 하죠. 네네. 네. 그럼 만약에 오빠로서의 조만한 어떤 만약에 내가 오빠 젊은 씨 오빠면 오빠면 되게 뭔가 안전하게 좀 뭔가 좀 가둘 것 같은 느낌. 안전히 가둔다. 왜냐면 리샤 피셜로는 되게 많이 묶어두신다고. 아 뭐 묶어요? 줄도 없는데 무슨 말이에요? 집 밖에 못 나가게 하신다고. 뭐 집 밖에 못 나가요? 큰일 날 소리 하지. 아니에요. 그냥 되게, 좀 많이 걱정하는 편이다. 네네네. 그러죠 뭐. 그래서 되게 안전할 것 같긴 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로 이제 사적으로 또 연락을 하는 사이잖아요. 사적으로 그쵸? 아, 저희가 거의 어떤 내용으로 주로 연락을 하나요? 최근에는 좀 연애사? 재미 씨 방송 용이라는 게 있어요. 뭐 이상형 토크 할 수도 있죠. 아 맞아요. 넌 이상형이 어떻니? 아 그런 거요. 아 이 당황스럽네요. 어떤 내용으로 연락했는지는 불러주지 않을게요. 하지만은 예 네, 이런 뭐 생일 때도 축하해주고 아 그쵸 그럼 네. 그 해주고 아 좋습니다 아 일단은 저 질문 드릴 게 있는데 네. 이 대한민국 이 남매 대표들이 있잖아요 뭐 네. 조나단 파트리샤 악뮤 이수연 이찬혁 진절미 땡깡 최연아 최소민 남매 이 남매들과 비교했을 때 뭔가 오빠 땡깡과 동생 진절미의 남매력은 10점 만점에 몇 점이에요? 남매력이라는 게 사이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봤을 때 뭔 말인지 알죠? 이해했어요? 통틀어서? 응. 아, 저는 10점 만점에 네. 7점? 7?
네. 그래요? 네. 어째서? 좀 높은 편이긴 하네요. 아, 그래요? 높은 건가요? 아, 네. 어? 조나단이랑 파트리냐님은 10점일 것 같은데? 한 우리... 9.5. 아, 우리는 9.5예요. 9.5. 왜냐면 5점이 없어요. 아,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는. 그쵸? 아, 좀 안 좋아요. 네, 아니, 안 좋아요. 다시 할게요. 이건 편집해 주셨으니 감사하겠습니다. 왜요? 왜 솔직하게 해요? 어, 미안합니다. 아, 지금 PD. 나 표정이 일그러지셨어요? 다시는 안 불러야겠다. 이 느낌이어가지고. 아, 정정하고요? 네, 다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5점 요즘에는? 요즘 5점.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진짜 크게 싸웠나 보다. 네. 왜 싸웠을까? 리모컨? 아니, 싸운 건 아니고 이게 좀 쌓였던 것 같아요. 아, 쌓여서. 네. 아, 그럼 그렇게 하면은 누가 그걸 좀 이렇게 정리를 해요? 사과라든지 등등. 아, 사과. 사실 뭐 싸우고 사과하고 이런 것도 없이 네. 저희는 지나가는 편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쌓였던 것 같아요. 아, 저는 불러요. 어? 안 쳐요. 아, 안 치고 대화를 맴매를 하시나요? 맴매가 아니 무슨 말을 자꾸 아까부터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안 친 다음에 이야기를 나눠요. 어, 강제적으로라도. 그러니까 거의 훈장님이라니까. 아니, 풀어야지. 그 사인단계 진짜 그게 진짜로. 그게. 맞아. 그러면 다음 질문 하나 될까요? 네. 요즘 이제 골 때리는 그녀들에서 이제 스트리밍 파이터 팀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죠? 보고 계세요? 에? 안 보시는 건데. 저 진짜 자주 봐요. 아, 진짜요? 네. 짤로도 좀 보고. 네, 뛰고 있죠, 열심히. 축구 얼마나 늘었어요? 축구가, 저는 아예 축구를 골대녀 하기 전에 발에 대본 적이 없어요, 아, 축구가. 아예 그냥 몸이 네. 아니었구나. 근데 이제 하면서 많이 늘었죠. 원래 수비수로 시작했다가, 네. 최근에 좀 공격수까지 투입이 돼. 아, 왜, 벤치 선수지만은? 아, 그래요. 네. 몇 명이에요, 팀이 지금? 팀이 6명. 6명인데 벤치예요? 5명, 네. 5명이 뛰니까. 5명 뛰니까. 네. 골키퍼까지. 아, 이게 주전 경쟁이 좀 치열하군요. 그쵸. 그럼 어떻게 알아요? 이제 연습할 때 딱 감독님의 그런 눈빛으로 이제, 네, 아, 이번에. 눈썰미로. 이번 경기 뛰겠구나. 이런 게 있는데. 그쵸. 이런 게 있고. 네. 좀 이제 벤치에서 좀 불쌍한 척을 하면은 한 번씩 내가. 아, 여기. 나도 뛰고 싶다. 셀미 나라! 이렇게. 아, 진짜. 아니, 근데 내가 그런 거는 혹시 있나요? 어쨌든 간에 5명이 뛰니까 네네. 후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뭔가, 훈련 중에 조금 더 거덕하게 한다든지. 오, 뭐, 한 명을 좀 보내려고 이렇게 좀 마음을 막 일부러 태클 걸고. 태클 걸고 그런 게 있나요? 그렇진 않고요. 아, 그런 건 없어요. 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담궜습니다. 아, 무섭네. 골 때리는. 저는. 남자들. 예, 조심해야 되는데. 축구할 때, 네. 아, 내가 주전을 해야 되겠는데, 담궜습니다. 와, 그렇게까지. 아, 예, 다리를 담근 게 아니고 조금 더 제가 더 실력을 이렇게 더 가고 닦았죠. 어, 저희는 개인 훈련을 그만큼 하는 것 같아요. 개인 훈련을 네, 아. 더 잘 해가지고 네. 눈에 띄면은 네. 좀 더 감독님께서 알아주시니까. 아, 그렇죠. 아, 그럼 만약 저 조나단과 뭔가 이렇게 축구를 하면 이게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나단이에요? 네네. 미드필더라고 하셨죠. 아, 그러면 그 골대녀에서 약간 가끔 가다가 언급되는 선수들이 있어요? 약간 아, 뭐 뜸바페 이런 것처럼. 네, 약간. 팀이 언니가 이제 은바페라서 뜸바페. 아~ 저는 이제 수비수라서 네. 사실 절민재로 불리고 싶었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절민재네. 너무 아쉬워요. 절민재. 절민재를 꿈꾸고 들어왔죠. 절민재. 네, 아쉽습니다. 아직.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축구 아, 뭐 같이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네, 계속 잘 지켜보고 제가 있습니다. 담글 자신 있어요. 저를요? 진짜 절민재로. 아, 그래요? 수비를 잘하거든요. 아, 약간 화이팅입니다. 네, 네. 한번 하시죠. 또 부상도 안 당해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의 이제 코너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의 코너는 어떤 코너인지 좀 소개가 필요한데요. 진절미 씨가 직접 소개해 주시죠. 아, 남매 갑을 판단서는 남매 사이에 이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헷갈리는 생활 속 궁금한 사연을 보내주시면 MG 남매 대표인 저희가 남매끼리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단하고 적당한 선을 정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소개되신 분들에는 선물 올케어 치약 보내드릴게요. 오호. 아, 그럼 바로 그냥 시작하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진절미 씨는 물어볼게요. 네. 진절미 씨는 오빠 땡깡 씨와 단둘이 같이 살고 있죠? 그렇죠. 오빠랑 살면서 불편하지 않나요, 혹시? 아, 이제 불편하죠. 불편해서 독립을 꿈꾸고 있습니다. 왜 불편해?
아, 아시지 않나요? 같이 가시죠? 네, 그렇죠. 네. 아, 왜 불편하냐면 뭔가 이제 저만의 시간을 좀 더 자유롭게 보내고 싶어요. 아니, 그 집에서 어떻게 자유롭게, 얼마나 자유롭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샤워하고 저는 다 벗고 이제 거실에 나와서 좀 춤을 춘다던가 그러고 싶은데 젊이 씨 머리를 말리면서 네, 그런 게 진짜 불편하고 젊이 씨 이렇게 네, 그런 생활들. 그리고 친구도 막 부르고 싶은데 아. 어, 그날 시간 비워줘라 하고 그게 맞춰야 되니까 일정을. 아, 일정을. 네. 아, 어. 아, 그러면은 이제 싸울 때 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어, 주로 어떤 일로 싸우는 편이에요? 싸울 때. 아, 싸울 때. 사실 엄청 사소한 걸로 싸워요. 뭐 오빠가 갑자기 저를 픽업해 주러 뭐 운전을 해 주는데 아, 제가 운전을 하는데 음흠. 옆에서 잔소리가 너무 심해요. 아, 운전할 때? 네. 아. 그래서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진짜 무슨 운전면허 시험장 아저씨인 줄 알고 제가 아저씨 그만하시라고 진짜 제가 쌓여가지고 저는 사실 운전할 때 한 번 그 이렇게 하다가 저는 너무 이제 조심히 하는 아, 저 안전운전이에요. 제가 한빌리 퀴즈라가지고 정말 조심히 운전을 하는데 이제 리샤가 제가 리사가 만약에 잡으면 아무 말도 못해요. 왜냐면 내가 얘를 흉기를 건들면 저는 이상한 사람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늘 하기 때문에 정말 달래고 잘해서 운전하는 건데 그게 필요하긴 하죠. 일단은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사연을 우리가 한번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준 사연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먼저 뭐 제가 읽을까요? 한번 먼저 읽을까요? 먼저 네, 먼저 읽을게요. 알겠습니다. 어, 엄옥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전 남동생 한 명 있는데요. 친구랑 약속 때문에 만났다가 속옷 가게가 보여서 남동생이 부탁한 속옷 대신 사줘야 한다고 가게 들어가려고 하니까 친구가 기겁하더라고요. 동생 속옷을 왜 사주냐고 하던데 두 분은 남매끼 속옷 사주기 가능? 불가능? 전 사주는 것 정도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 이거는. 아니, 저는 근데, 아, 이거, 이게 얘기가 되나? 뭐, 어차피 뭐, 문제는 없는데, 저는 예전 속옷은 아니었는데, 이제 그건 있잖아요. 그런 그. 불화자? 젊이 씨. 젊이 씨. 네네네. 네, 저는 이제, 어쨌든. 그 여성분들이 이제 한 번씩 고생할 때가 있잖아요. 아, 네네네. 네, 그렇게 고생을 할 때 그 네. 도구 같은 거를 제가 대신에 좀 많이 샀었어요. 아~ 네, 제가 좀 많이 샀던 것 같아요. 네, 그럼 기분이 어떠세요? 네, 생리대회는 네, 제가 대신 샀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아, 이게 사실 되게 민망해요. 아~ 왜냐면 이게 바로 못 찾아요. 그래서 물어봐야 되는데 그쪽을 어성거리면 이상하게 보니까 일부러 막 내가 막 아 리샤가 뭘 사달라고 했지? 이렇게 말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예, 말로 해야 돼. 예, 그거를 예, 말로 아, 해야 돼. 그러면은 꿀팁을 드릴게요. 전화를 하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화하면서 예. 아 이거 뭐 좀 이게 아 이거 예. 이거 아니 아 어떤 거? 뭐 날개요? 뭐 중형이요? 네. 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였던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속옷 같은 경우는 아, 전 불가능. 속옷은 불가능. 네, 왜냐면 이제 속옷 가게 들어가는 건 조금 분명한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속옷이요? 네. 그러면 어떻게 그거 사이즈대로 그냥 사요? 뭐 95, 100 사이즈 주세요. 뭐 해가지고. 이거 마음에 들어? 찰칵해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 민망하지 않아? 근데 약간, 어, 그러면 이거, 그, 그런, 이제 속옷, 하, 이게 어렵네요. 저는 진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그건 괜찮으신 거죠? 네, 저는 괜찮을 것 아, 같아요. 아, 그래요? 그니까 점원 눈치가 보이시는 거죠? 그것도 있고, 그냥, 그거 좀. 약간 그냥 혼자 민망하세요. 내가 혼자 민망한 느낌이 있어서. 아, 그럼. 오빠 뒤로 가. 이건 좀 불가능할 것 같아. 오빠 뒤로 싸우네. 아,
미친 거 아니야? 안 돼. 안 돼. 이건 저도 힘들 거야. 설미야, 오빠도 티로 사는데. 야, 너 티야. 아, 왜 이렇게 웃기냐. 아, 이거 보통 사람들 아니라니까.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야. 아, 웃겨. 아, 진짜 장난. 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저는 속은 좀 어려운데.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동생이니까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여서 사이는 너무 좋아 보여요. 남매력 한 이 정도는 한 남매력 8? 8.5? 생각합니다. 예, 좀 높은 편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거 한번 읽어주시죠. 두 분은 남매끼리 사이가 엄청 좋은 편이잖아요. 그럼 지금 당장 전화로 남매끼리 사랑한다고 말하기 가능한가요? 아. 전 누가 시켜도 절대 못할 것 같고 살면서 제 기억상 동생한테 그런 말 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아, 사랑한다고 말하기. 할 수 있어요? 아, 저 못해요. 진짜로? 네. 아, 한번 반응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지금 방송 중인가 하지 않을까요? 아, 그래서 우리는 하면은, 우리는 이제 연락하면 뭐 찍고 있냐 이런 거죠. 얘가 오늘 스케줄 있구나. 스케줄 있구나 하는 거지. 열심히 이렇게 돈 벌고 있는 거. 이렇게 생각을 쓰죠. 쉽지 않죠. 불가능하신 거죠? 전 불가능합니다. 아, 네네네. 아, 근데 이거 마지막 거 하나만 혹시 가능해요? 기준 구구? 아까 다음 2부에 넘어왔어요. 2부에?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멘탈 한번 볼게요. 네. 자,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이제 소개를 하고 2부로 가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오빠 티로 진짜 겁나 웃기네, 진짜로. 미쳤냐고. 여기 8페이지 보면 네. 시작하는 멘트만 4페이지에 시작하는 멘트 있거든요. 네. 이것만 한 다음에 다시 아까 그 사연 페이지로 와서 소개해 주신 거예요. 아, 네. 시작할 때 이거 맞죠? 네네, 네, 맞습니다. 네, 바로. 지금? 네. 마이크 드릴게요. 잠시만요. 1부 시작하겠습니다. 아시안컵 중계로 자리를 비운 배성재 DJ를 대신해서 조나단의 텐을 진행하고 있는 저는 스페셜 DJ 조나단이고요. 조텐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빠빠라밤 빠빠빠빠빠라밤. 미안합니다. 옆에는 친오빠 땡깡보다 저 조나단이 아 다시 할게요. 옆에는 친오빠 땡깡보다 저 조나단 오빠와 더 쿵짝이 잘 맞는 귀염깜찍 발랄한 여동생 대표 진절미씨 나와 계시고요. 남매 사이에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단해드리는 코너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불 사연 만나볼까요? 만나볼까요? 네. 네. 제가 읽어드릴까요? 아,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아, 네. 읽는 것도 재밌네요. 네, 이제 기준 구구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남매 둘이서 6박 7일 해외여행 가능할까요? 이거 불가능으로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더 이거 불가능으로 네,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두 분한테는 너무 쉬울 것 같기도 한데 그럼 여행 가서 한방 쓰는 건가요? 그럼 여행 가서 한방 쓰는 건요? 침대는 더블 사이즈 하나 있대요. 와우. 와, 그리고 화장실이 영화 내부자들 모텔 장면에 나오는 그런 파충명이라면 같은 방 쓸 수 있나요? 와. 와, 이거 사진. 이게 사진도 그 사진이지만 목소리가 이거 음성 지원 되면 취급한다고. 이게 자, 이거 되면 아시죠? 이거 내부자들 이 장면 그 지진 소리. 그 뭐예요? 전 못 봐가지고. 이게 설명해드려야 돼요. 이병헌 배우님께서 네. 이제 계속 종수호님께서 밖에 계시는데 이병헌 배우님께서 이제 너무 아려우셔가지고 이제 해결하시는데 네. 그냥 앞에서 그냥 그대로 그냥 아. 소리도 그냥 막 그냥 힙합이에요. 드르르 빡 드르르 드르르 끄르 끄르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그걸 직접 보고 있는 거죠. 예. 네. 와, 화장실이 좀 공개적인 거라서 아. 근데 이거 샤워하는 것도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쵸, 어떻게 보면. 그니까. 이건 불가능이에요. 이거는 불가능입니다. 진짜. 네, 그니까, 얼추 실내만 보여도 사실 이건 불가능이에요. 저는 진짜 이건 안 돼요. 이건 진짜로. 그리고 침대가 더블 사이즈 하나다? 안 돼요! 진짜, 예. 네. 밖에서 재울 거예요. 진짜 만약에 정말 인류의 대재앙이 일어나서 정말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 통조림 먹는 시대가 왔다. 정말로 그냥 진짜 이건 아니면은 죽는다 하면은 할 수 있죠. 그쵸. 그게 아니면은 아유, 굳이? 아니, 어떻게 6박 7일 뭐예요, 6박 7일 동안. 그러니까요. 저는 말도 안 됩니다. 저도 불가능입니다. 네, 저는 불가능. 네. 네. 왜냐면 가끔 가다가 여행 가자 그러는데, 아우, 저는 대화의 주제를 넘어버리죠. 네, 쉽지 않습니다. 저 화장실 상태, 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행 가본 그거는... 적 있어요, 둘이? 아, 사실 이거를 겪어본 적이 있어요. 어? 엄마랑 셋이 갔는데. 힙합? 네. 이 투명 그 부스에서 네. 샤워를 하는 호텔이더라고요. 근데 너무 찡찡대는 거예요, 오빠가. 왜요? 이거 보이지 않아?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앞에 그 바가 있었는데 그게 수건을 해가지고 안 보이게 샤워를 하더라고요. 너무 찡찡대서 꼴도 보기 싫었어요. 신경이 그러니까 쓰이죠. 그러니까 볼 생각이 없는데. 그치, 그 얘기하면 또 떠시니까. 신경이 쓰이죠, 아무튼. 아, 쉽지 않아요. 저는 여행을 같이 가온 적은 없어요, 둘이서는. 당일치긴 괜찮은데, 자고 오는 거면은, 아, 진짜 힘들어요. 아, 진짜 힘들어서 그래요. 아, 미안해요. 예, 네, 진짜 힘들어요. 네. 저는 가본 적 있어요. 일본 여행. 일본 여행. 몇 박 여기? 2박 3일? 와, 길기도 갔네. 그런 게 쌓여서 지금 겁나 싸운 그런가 거죠? 봐요. 안 가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이게 사랑하지 않는다, 한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하지만 같이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주시고. 그리고 바라고. 가족이면 더더욱 그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방은 같이 같은 방 썼어요? 네. 오야. 침대는 좀 따로. 따로 네. 해가지고. 그러면 서로 이제 코 고르는 것도 다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아마 자가지고 못 들었을 것 같아요. 이해했습니다. 또 깊이 자야죠, 그때.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거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햇선님. 두 분은 여동생이 또는 오빠가 손 다쳤다고 하면 이 닦아주기, 손발 씻겨주기, 얼굴 씻어주기, 코 풀어주기, 머리 감겨주기 다 하실 수 있나요? 동생이 병실에 있는데 동생이 좋아하는 남자가 너무나 논다고 해서 꾸미고 싶다고 부탁한다면 대신 씻겨주고 머리 감겨주기 가능, 불가능. 남자 누군데요? 남자, 좋아하는 남자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리샤 썸남이 병문안에 온다고 했어. 그래서 꾸미고 싶다고 나를 머리 감겨달라 그래. 아, 근데 애 아프다고 애 아프다고 부득이 할 수 있잖아. 아, 우리 애 병균 너한테 옮길까 봐 오지 마라. 그런 거예요? 아니, 그것도 있지만, 아니. 방문, 아. 근데 이 동생 자체가 네. 사실은 너무 아픈 상황에서 씻고 싶다고 하면 아, 근데 그거는 이제 진짜 그거는 극적인 상황은 할 수밖에 없죠. 그쵸, 그쵸. 진짜 극적인 상황은 진짜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피할 길이 있다면 피하겠죠. 그럼 썸남이 온다고 이제 꾸며야 된다고. 썸남이 왜 와요, 근데 진짜. 아니, 진짜 오늘 막 결혼식 해야 된대. 썸남이랑요? 애 아픈데? 오늘 혼인신고 해야 된대. 애가 아픈데 썸남이 혼인신고 맞아야죠, 진짜. 꾸며야 된대. 썸남 맞아야죠. 아마 그 커피 먹는 커피 자판기 앞에서 진짜 두들겨 팰 거예요. 오늘 안 된다고? 네. 오늘 안 된다고. 아, 이 결혼 반댈세. 좀 힘들어요. 예. 이거는 오빠가 손 다쳤다고 하면 아, 그러니까 오빠가 손을 다쳤는데 아니요, 전 손 다쳤다고 해가지고 씻겨주긴 못할 것 같아요. 그래요? 응. 아니, 뭐 씻겨줘요? 그럼 뭐 발로 닦으면 되지. 와, 진짜로? 응. 오빠가 그럼 어디까지 다쳐야 해줘요? 약간 팔이 부셔져가지고 이렇게 손이 들다 보니까 두 팔이 다 부셔졌어. 그래서 이렇게 입만 뭐 먹을 수 있다 먹여주고. 아, 그런 상황에서 제가 네, 휠체어 끌어줄 수 있어요. 이야, 양파 사용이 불가능할 네, 때 그때 가능하다는 네, 거죠. 나나 씨는 어디까지? 저는 리샤가 근데 리샤가 만약에 그
이렇게 팔을 못 쓰게 되면 제가 해줄 수 있죠. 두 팔 다. 아, 뭐 두 팔 다 다치면 저는 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약간 극적인 상황은 무조건 해준다는 편이에요. 네, 그런 상황이 안 오길 늘 기대할게요. 뭐 기도하지만요. 일단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거를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 네. 아, 이게 사연들 보내주신 것들 다 재밌네요. 진짜 그러니까. 내부자들 것도 너무 재밌고. 알겠습니다. 자, 어떤 거를 해야 될까요? 아, 네. 스완님께서 보내주신 거 해보겠습니다. 두 분은 남매끼리 겨드랑이 왁싱 해줄 수 있어요? 오늘 질문이 쉽지 않네요. 네. 나 팔이 안 닿아서 좀 도와줘 하면 도와줄 가능 불가능. 근데 만약 운동하고 난 다음이라 땀에 흠뻑 젖은 촉촉한 상태라면요. 이대로 가능한가요? 저 이거 불가능. 왁싱은 너무 아파요. 아파서 불가능한가요? 네. 저 얼마 전 처음 해봤거든요. 진짜 이제 태어나서 처음 왁싱을 해봤어요. 겨드랑이요? 아, 여기 그거 뭐라 하죠? 그 남미 왁싱 있잖아요. 진짜요? 예, 네, 남미 거기 축구 잘하는데 해서. 네, 브라질. 아니, 굳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아니, 아니요. 브라질까지만 얘기했어요. 아, 근데 했는데 네. 아, 근데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근데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아, 진짜로? 진짜요? 처음 그 왁싱 해주시는 분하고 그날 말이 텄어요. 그냥 바로 존댓말을 넘어서 바로 욕을 했어요. 그 정도 너무 아팠어요. 사람이 진짜 아프면 소리 나게 안 나게. 근데 그게 살이 뜯기는 느낌이죠. 네, 사람이 진짜 아프잖아요. 사람은 소리가 안 나요. 나는데요? 아니 그거 있잖아요. 아야 이게 아니고 외계어를 이렇게 네. 외계어가 나. 진짜 외계어. 아 진짜. 아 전문가한테 받아도 아픈데 이걸 여동생한테 맡길 수 없다. 그쵸.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앞에만 봤을 때 가능하다고 하려고 그랬는데 네. 운동하고 난 다음이라 땀에 흠뻑 젖은 축축한 상태면 네. 이건 좀 아 이건 힘들죠. 이건 힘들어요. 이거 힘들어요. 아 이 땀 아우 저는 사실 아 그럼 만약 뽀송한 상태면 가능해요 겨드랑이? 뽀송이면 아까처럼 양팔 다 부셔졌으면. 나 지금 아니 오빠 건강한데 자꾸 이런 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제 아 그래요. 네. 아 쉽지가 않네. 네. 그럼 다음 사연 한번 들려주세요. 어떤 걸 해볼까요? 제가 고르면 되죠. 네. 아니 너무 많이 재밌게 보내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김준희 씨. 11번. 두 분은 만약에 우연히 집 앞에서 내 혈육이 분인 남친 혹은 여친이랑 뽀뽀하려는 광경을 마주치면 계속 보기 가능 불가능. 전 절대 불가능입니다. 오빠의 연애사 알고 싶지 않고요. 오빠가 집 앞에서 여친이랑 뽀뽀하는 걸 우연찮게 봤다가 기절하고 싶었어요. 정말 토할 뻔. 와. 이거는 진짜... 이제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아까 남미 외계어 하신 거죠? 진짜 식은땀이 날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이게 아니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파트리샤가 네. 이제 어떤 그 이성을 만났나 봐요. 근데 만났는데 이제 사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얘 그런 그 안구에 대한 그 이런 처음 본 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본 표정. 안구에 대한 뭐예요? 그러니까 그 처음 본 표정, 그 입술을 약간 그 UFC에서 엄청 두드겨 맞고 나온 입술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아 그 모습 너무 보기가 어렵더라고. 그 이성한테 잘 보이려는 네. 표정. 그래서 아 좀 힘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뽀뽀를 하고 있다. 와. 그러면은 오히려 가서 뭐라고 할 것 같은데 나다시는? 아니 저는 그냥 그런 거 피할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티를 낼 것 같아. 티네요. 저 뭐 하나? 뭐 하나? 누구야? 누구야?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집 근처에 있는 그 자판기 앞에서 두드겨 팰 것 같아. 그러니까 오히려 나단이가 짓궂다니까. 네. 우리 오빠 같으면은 모른 척하고 갈 스타일이거든요.
아니 저 모른 척 안 해요. 네, 얘는 아니 뭐하시나 이러고 아니 어떻게 이게 집 앞에 이거를 한다는 거는 이 가리지 않는다는 거거든 사실. 이 스스로 집 앞에서는 서로 예의를 지켜줘야지. 그렇죠. 예, 근데 집 앞에서 이걸 한다? 아 저는 진짜 안 돼요. 그럼 만약에 진짜 그럼 만약에 조리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뽀뽀하는 하면서 뭐 찍은 사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그런 사진을 보게 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제가요? 네. 사실 그냥 의아할 것 같아요. 응? 진짠가? 진짜? 섭외한 사람이 네, 섭외했나? 진짠가? 섭외했나? 네, 섭외했나? 섭외했나? 섭외했나 네, 맞죠? 섭외했나 맞죠? 근데 보고 싶지 않죠? 네, 보고 싶지 않아요, 네, 확실히. 보고 싶지 않아요. 다음 걸 넘어가죠. 이건 좀 언짢은 것 같은데. 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다 닫힌 상황이어서 다른 걸 한번 해볼게요. 네. 고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고니. 고니. 솔직히 남매끼리 뽀뽀, 아유, 다른 질문 할게요. 뽀뽀 그만합시다. 네, 다른 질문 할게요. 네네네. 이것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유오라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만약 목욕하고 나오다 욕실에서 미끄러져 대자로 넘어지면서 꼬리뼈를 다친 상황입니다. 옷을 하나도 못 입는 상황에서 당장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면 그 자세 그대로 혈육한테 도움 요청하기 가능 불가능. 저라면 일단 어떻게든 괜찮아지기 기다리면서 혼자 해결하려고 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딱 넘어진 순간 그게 상상되지. 주마등처럼 이제 인생이 스쳐 지나가면서 아 여기까지구나. 내 인생은 네. 여기까지서 천천히 마무리할 것 같아. 그냥 잘못했던 거 사과하고 뭔가 이제 신과 합의하고 미리 이제 갈 곳이 있으니까. 밖에 있는 리샤한테 리샤야 그동안 미안했어. 아 예, 그것도 안 해요. 아 그거 아니에요? 쓱탁 네, 그냥 그게 낫지.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낫지. 나의 이 나체를 그대로 이게 보여주는 것 자체가. 왜냐면 저희는 이게 어떻게 자랐냐면 거의 남녀치세 부동성 느낌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서로의 몸을 보는 건 거의 금지. 네. 그럼 수영복도 그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리샤는 수영복을 거의 중동 옷 입고. 혹시 강요하신 거 아니에요? 리샤가 거의 이름 앞에 알 리샤가 붙어요. 그 정도로, 예, 그 정도로, 예, 쉽지가 않아요. 예. 어렵네요. 네네, 알 리샤, 예. 리샤. 예, 부르카 리샤예요, 부르카 리샤. 어쨌든 간에, 그 정도로 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제 몸을 전체로 보여주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예. 그럼 반바지도 안 입어요, 사실? 저 반바지 입어요. 반바지까지만? 예. 아, 근데 사실 위에 입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깨는 거죠, 사실은. 예, 왜냐면.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지 않나? 배려가 없으시네. 배려가 없는 게 아니고, 이건 좀 깊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라고는 저는 사실은 이제 좀 계속 위에 옷을 입으려고 이렇게 하죠. 예. 그쵸. 그럼 만약에 이제 반대로 파트리자가 넘어져서 나를 부르면 이제 뭐 가야죠. 없고 일고 가야죠. 진짜요? 예, 왜냐면 얘는 살아야 되니까. 근데 저는 안 살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옷을 이제 입혀줘야 돼요, 만약에. 네. 그럼 입혀주고 보내실 거예요, 아니면은 그 구급대원을 그냥 바로. 구급대원 바로. 구급대원이 보시는 건 상관없어요. 네? 아니 구급대원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아볼뭐보나뭐 보호를 제 동생이다. 아 그거는 다시 그 히잡 다시 입히고 다시. 아 이제 다시 아무거나 덮여. 네, 다시 입히고 또 알파트리샤로 이제 다시 이렇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네. 다시
아, 수영장 예. 갈만 안 나겠네요. 아, 너무 재밌는데요, 진짜. 아, 좋습니다. 자, 또 네. 또 뭐 진행하죠. 네. 아, 뭘 해볼까요? 아, 예. 어, 한번 개장천국 한번 어디요? 22번. 개장천국님. 두 분은 남매끼리 애칭으로 부를 수 있나요? 돼지 이런 거 말고요. 귀요미나 애기, 내 새끼처럼 다정한 애칭으로 부르기 가능, 불가능? 혹시 두 분은 남매끼리 뭐라고 부르나요? 이름 말고 부르는 나름의 애칭은 있나요? 아, 애칭이 있어요? 애칭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라고 정했어요? 저는 형아. 형아. 아, 형아가 애칭인가? 잠깐만. 근데 사실 형아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응. 그러니까 어릴 때 제가 이제 남동생이 있다 보니까 네. 남동생이 오빠한테 형아라고 하니까 아, 저도 뭔가 형아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 저는 파티 파티로 해놨습니다. 파티 파티? 오, 귀여운데? 네, 파티 파티. 왜냐면 어? 애가 이제 이 펜션이들 파티에 있는 사람에서 애칭 아니에요. 애칭 아니에요. 귀엽다. 애칭 아니에요. 애칭 아니고 그냥. 그냥 그렇게 해놨고. 애칭인 것 같은데? 아, 원래 그냥 파트리샤로 불러요, 파트리샤. 아, 근데 리자는 저를 약간 가끔 이제 야 아니면은 야. 아니면 나단님아. 나단님아. 네, 나단님아. 맞아, 존경하는 표시에서 이제 님을. 아, 리자 씨는 저를 좀 리스펙하는 게 좀 그런 것 같아. 네, 좀 남다르긴 하죠. 여기에서 좀 남매력이 보이지 않나. 아, 우리는 좋아요. 네, 나쁘진 않은데 네. 한번 깨질 때는 확실히 깨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근데 애칭은 좀 아닌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맞아, 애칭 부르진 않죠. 그렇죠, 그렇죠. 네. 다음 제가 한번 진행해보도 될까요? 아, 초코찜 한번 해봐야 될까요? 네. 초코찜님께서 오, 맛있겠다. 네,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집 가는 길에 내 혈육이 한 다섯 명한테 둘러싸여서 돈 뜯기고 있는 광경을 목격한다면 당장 달려가서 같이 싸우기 가능 불가능, 상대가 당장이라도 때릴 것처럼 손을 번쩍 드는 순간을 봤다면 지금 당장 안 가면 맞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면요. 아, 이 상황이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아유 프리송 예 약간 그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살려줘요, 살려줘요, 꾸준표! 딴딴딴딴딴딴딴 아마 스탠 하면서 팍 때리고 팍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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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베네. 예, 아유 프리송 예 예 그거인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근데 이럴 때 눈이 돌아간다고 들었어요. 근데 혈육이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상황이 있으면 사람이 이제 눈이 돌아가는데 돌죠. 저는 이 좀 더 현실적으로 경찰 신고 일단 안 가고 이제 뒤에서 경찰 신고 먼저 쫄아서. 먼저 하고 이제 가죠. 가서 동생을 일단 보냅니다. 아, 나랑 해결하자. 예, 그러면 이제 자판기 옆으로 가요. 그 다음에 두드겨 맞아요. 동생 대신에. 저는 그게 나아요. 동생이 일단 가고. 근데 만약에 여자였어요. 여자들이었어요. 여자들이었어요? 네. 그래도 경찰에 신고하실 거예요. 근데 경찰 신고하고. 아, 진짜요? 그 다음에 이제 자판기 옆에 가가지고 이제 빌어야죠, 저는. 미안하다고. 동생 앞에서 좀 센 모습은 좀 보여야죠. 예. 그죠, 그죠. 그래서. 근데 여성분들이 이제 때리는 거라면은 이제 그 중에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겠죠. 무슨 일이 또 있었냐. 무슨 일이 있었냐. 저는 가서 물어볼 것 같아요. 어? 무슨 일이세요? 약간 침착하게. 그럴 때일수록 좀 침착하게. 네네네. 아니면은 전화를 켜놓고. 네. 네, 근데 가까이 진짜 맞을 이유였다면 아 맞을 상황 네, 진짜 안 거의 왜 진작 안 때렸어요 왜 안 펴고 있었어요 이거라면 그럼 이제 경찰서 가가지고 네. 이제 저를 때리세요 하지 않을까요? 아 경찰서에 네, 가서 네. 아 차라리 그냥 지금은 싸우지 마라 네. 이렇게 하는 게 낫다. 아 근데 저는 진짜 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그런 안 좋은 상황이 있으면은 늘 좀 질려고 했던 것 같아요. 동생한테도 그냥 차라리 맞는 게 낫다고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사실은. 예. 네, 근데 그게 도움이 좀 됐어요. 예. 네, 왜냐면 지금 때렸어 봐요.
그렇죠. 이게 활동하고 하기 어렵죠. 네. 괜찮으셨네요. 네, 그렇죠. 저는 생각했어요. 진짜로 저랑 파트리자가 학교를 나갈 때 늘 했던 게 왕따 같이 살자. 그랬어요. 맞아 말했었어요. 네, 항상. 네. 네, 그게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차라리. 자, 그 다음에 복숭아님도 한번 해주세요. 네. 복숭아님, 만약 친구가 너 동생 혹은 오빠 너무 마음에 든다고 소개시켜달라고 하면 소개시켜주기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다면 친구가 아까워서 소개 못 시켜주는 건가요? 내 혈육이 아까워서 못 시켜주는 건가요? 사실 내 친구도 사실 별로거긴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내 여동생도 약간 쉽진 않아. 그러니까 이 둘이가 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콜라보가 좋은가를 따졌을 때 네. 그렇게 맞을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내 친구의 결이 뭔가 내 오빠랑 맞을까라는 생각이 크죠? 그쵸? 네, 그거가 좀 큰 거예요. 근데 친구랑 절교하고 싶진 않아요. 아, 맞아, 맞아. 네, 저는 친구랑 절교하고 싶지 않아서 소개시켜주기는 좀 싫은 것 같아요. 그럼 완전 진짜 결혼 적정기가 돼서 네. 진짜 결혼해야겠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네 동생이 제일 낫대. 내가 만나준 여자 중에 진짜 위사밖에 없는 거. 아, 그러면 저희 이 집안의 모든 전 재산을 보여줄 것 같아요. 너가 그렇게 욕심만 욕심낼 만한 거 없다. 진짜 왜 그러냐, 정신 차려라. 우린 진짜 아무것도 가져가야 돼. 아니 아무것도 없어도 된대요. 진짜로 여동생 없는데. 진짜. 와, 이샤가 제일 나은 것 같대. 진짜. 아, 무슨 꿍꿍일까? 그러면은. 아, 의심부터 하시는. 와, 무슨 목적이지? 계속 고민할 것 같아. 고민하다 끝날 것 같은데, 진짜. 고민하다. 네. 근데 진짜 만약에 정해야 된다면 이제 둘 다 보내는 거죠. 네, 아, 둘 다 있는 거죠. 네, 둘 다 있는 거죠. 네. 아, 보험료. 아무튼 그렇습니다. 소개시켜주기. 돼요? 저는... 아, 저는 안 돼요. 네. 그렇게 마음에 안 들, 야, 너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이제 말해주면은 알지 않을까요? 아니. 난 내가 봤을 때는 나는 젊이 넣어보면서 너의 오빠가 조금 더 멋있을 것 같아. 너 같은 사람을 진짜로? 감당하는 거 보면 너의 나 오빠는. 너의 오빠는 최고야. 난 아, 만나고 싶어. 아, 만나게 해줘. 아니야. 그럼 좀 안타깝지만 좀 뒷담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 사이를 그러니까 저였으면 그냥 사이를 이간질을 그냥 좀 이간질을 했을 것 같아요. 그쵸. 둘이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청크님께서 보내주신 거 읽어보겠습니다. 두 분은 남매끼리 옷 공유 가능 불가능? 만약 사이즈만 비슷하다고 하면 상하이 다 같이 입을 수 있어요? 모자나 신발 양말은 어때요? 모자 같은 건 머리 안 감았을 때 쓰는 거잖아요. 양말은 왠지 무좀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도 별 거부감 없이 공유할 수 있으세요? 안 되죠. 아, 나단이는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 야, 파트리샤. 아, 짜리. 예, 그때 인간극장 때. 아, 저는 안 됩니다. 근데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너무 화가 났죠. 왜냐면 그 당시가 제가 시험이 일찍 끝난 걸 몰랐어요. 진짜 중학생이었으니까. 중학교 때 시험 끝나면 점심 먹고 나가거든요. 아, 5교시까지만 해요. 얘는 그거를 모르고 내가 느껴줘. 걔는 초등학생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엇갈린 거죠. 그리고 너무 불순해. 그리고 딱 나를 보고서 봤을 때 이 오빠는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난 날 건들지 못할 거야 이런 게 있었으니까. 그때 제어의 그 당시에 그 한창 유명했던 노란 후드티? 예, 그게 그거거든요. 아땡 그럼 아땡비 아땡땡땡비였어요. 그거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렇게 화낼 정도로 그때 그거 대박이었어요. 않았어요. 그거 대박이었어요. 왜 이렇게 화났지? 그거 홀리 그 땡스터랑 아백이랑 진짜 대박이었어요 그거. 맞아. 그거 가지고 있다? 그럼 진짜 야 어디서 샀냐? 야 부러워 이러는데 그거 사가지고 이제 아끼고 이게 또 이게 패션인 게 그 교복 정장 입기 전에 그거를 딱 입고 교복 정장 위에 입고 위에다가 모자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했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그거를 가져갔다? 그거 용납이 안 됐죠. 얼마 전에도 가져갔어요, 제 거. 어떤 거? 패딩이요. 패딩? 네. 예, 근데 패딩 정도는 같이 입을 수 있어요. 패딩, 근데 얘가 따뜻한 곳에 좀 많이 가서 그런지 땀이 좀 많이 났더라고요. 아, 그런 거. 아, 맞아. 이거였어요. 아, 아무튼 그때 참 힘들었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완전 가능. 아, 가능해요? 저는 지금도 많이 입고, 어, 이거 사실 오빠 거거든요. 아, 그래요? 와. 소희는 약간 남녀 공용 스타일이다. 그러면 무조건 같이 입어요. 아, 근데 저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간 내 살냄새만 맡고 싶어요. 어머. 왜냐면 내가 예민하시죠? 네, 예민해요. 제가 향수도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남이 나를 좋은 향 느끼게 할 필요 없다. 내가 내 향이 좋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향을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게 어려운데. 그럼 얘기하고 입어요? 아니면 얘기 안 하고 입어요? 얘기 안 하고 입었다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어, 오늘 네. 오늘 너 거 입었다 이거 지금. 아, 오빠도 입었다? 똑같지? 응. 와. 입고 나서. 양말은요? 왜냐면 옷이 좀 많기도 해서 그만큼 어. 입었는지 잘 몰라요. 몰라. 양말은요? 양말은 제가 뺏어 신어요. 어. 네. 오빠는 제 거 안 신을 것 같은데. 아. 모자는요? 모자도 같이. 모자 방이 아예 있어서 공용으로 이렇게. 와. 보내서. 그럼 그 대저책인가요? 대저택? 드레스룸이 따로 있고요. 어, 왜 야. 그러세요? 대저택 가시면서. 드레스룸이 있고 모자 방이 있고 모자 방이 있는 집은 처음인데. 모자 방이 아니라 아, 모자 칸이 있어요. 모자 방이 있다고 돌려봐요. 모자 칸. 어. 모자 칸이. 대단해요, 있고. 역시. 네. 릴스의 여왕. 아, 야, 왜 그래요? 양말방 있으신 분이. 축구로 진짜 떼돈을 번 신발방 있으신 분이. 어, 대단해. 네. 어, 집에. 아무튼 그러면, 일단은 저는 근데 공유하는 거는 좀 쉽지 않다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기자가 슬퍼하겠네요. 아, 왜냐면 또 이게 그 양말은 또 안 맞아요. 제가 발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양말도 안 맞고. 예, 네, 다행히 신발도 안 맞고 모자도 제가 머리가 조금 더 큰 편이어서 예, 네, 너무 공감하시네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머리가 길어요, 이렇게. 아, 앞뒤로요? 네, 앞뒤로 길어요. 제가 그 모자 쓰면은 좀 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 앞에. 네, 알겠습니다. 네. 어, 뭐 누구 걸로 김그림 걸로 가고 싶어요. 김그림 거. 김규리요? 김그림 거. 아, 김그림님. 제 남친이랑 누나가 한 집에서 자취를 한 적 있는데 와우. 잘 때도 속옷 입고 자고 속옷 차림으로 거실에 나가서 아무렇지 않게 돌아다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두 분은 집에서 속옷만 입고 다니기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아무리 혈육이어도 속옷 차림으로 마주하는 거 되게 서로 되게 껄끄러울 것 같아요. 아니 잠깐만 이거 다시 워딩 좀 다시. 어... 내 남친이랑 집에서... 누나. 그럼 내 남친이랑 누나? 어? 제 남친이랑 누나가 왜 한 집에서 자취를 하지? 어떻게 된 거예요? 남친네 누나. 남친과 남친네 누나. 아! 제 남친이랑 제 남친의 누나가 제 남친. 네 여친이랑 어. 네 여친의 오빠가 같이 간대. 아! 나도 진짜 깜짝 놀랐어. 한국말. 아, 이거 진짜 불안해. 아~ 저 올해 한국어 어학당 다시 다닙니다. 나는 왜 헷갈렸지? 아, 그러니까 남친이랑, 그러니까 여기 여성이 있고, 여성의 남자친구가 있고, 남자친구의 누나. 근데 이 남자친구의 누나랑은 이 서로 막 팬티 입고 막 다니고 막 그런다. 근데 이거는 사실 가정 환경인 것 같아요. 그쵸. 뭔가 집에 한 집에서 자랄 때 맞아요, 제 친구도 보면은 부모님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이면은 맞아요. 그 친구들도 되게 개방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개방적이라고요? 네. 뭐 팬티 입고 다 돌아다니는데요. 여자 남자. 와 저는 안 돼요. 우리 이게 안 돼요. 물론 저도. 다 각자가 그게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이 있냐면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몸은 너무 소중해서 안 보여줄래 이 이쪽이에요.
내 건 내가 지킨다. 이해해. 내 몸은 너무 소중해서 진짜 보여주고 싶지 않아. 뭐가 그렇게 소중하세요? 뭐가 그렇게 소중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아무나 볼 수 없어. 네. 에. 예. 하지만 왕싱은 했습니다. 예, 하지만.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인지 알죠. 그니까, 그니까, 가서 뭐, 그런 거 어쩔 수 없어요. 가서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 없지만, 정말 내 몸은, 난 보물이야. 내 몸은 진짜 최고의 보물이야. 그럼 샤워를 한 2시간 하시겠네요. 아, 1시간만. 아, 1시간. 진짜요? 예, 예. 전 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하고, 거의, 예, 전 되게 오래 하는 편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약간 이게 막 서로 껄끄러운 느낌보다는 내가 조금 내 몸은 조금 아낀다. 너한테 굳이 보여줘?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다 환경이 좀 다르니까. 근데 저는 사실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안 거기에도 같은데? 나왔잖아요. 에이. 그 남매 예능에서 내가 머리가 길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안 입고 그냥 가릴 수가 있거든요. 절미 씨. 그래서 보시면 제 머리가 절미 진짜 길어요. 씨는 그러면 다시는 배선도 팀에 안 나오고 싶어요. 아니 제가 되게 저는 되게 수영복도 비키니도 그냥 앞에서 입고 가족 앞에서 제가 껄끄럽지 않은 것 같아요. 절미 씨. 네. 그래요. 그러면 그래서 머리가 되게 이용하기 편하더라고. 머리가. 네. 좋아요. 왜 그렇게? 머리가 기셔서 부러워요. 진짜. 이제 밑에까지 더 길어서. 머리. 아니 뭐 하와요 하와? 뭐 아담과 이브. 아담과 뭐 이 아담과 하와요. 하는 그거예요. 아니 뭐하는 거예요? 뭐. 조만간 선악과 먹겠어요. 선악과. 선악까지 안 먹을게요. 아니 진짜. 아니 이거. 네. 아니 무슨 네, 저는 그런 편이거든요. 아 이해했습니다. 네. 아 이해했습니다. 근데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너무 재밌는 사연들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아 이게 혹시 남매한테 여기 라이브 채팅 하시는 분들 중에 남매한테 정말 궁금한 거 있어요? 정말? 나는 이제 DJ 못하겠다. 왜요? 월 인천강님께서 해주셨는데 남매는 방구 트나요? 형 일단 형들은 트는데 남매 트는지 트나요? 안 트세요? 아 근데 한 번도 튼다고는 얘기한 적 없는데. 이제 가끔 가다가 어떻게 보면은 그 조절을 실패해서 나오는 것들이 아 조절을 하는 편? 조절을 하는 편이에요. 무조건 조절하죠. 왜냐면 내 방구는 소중해. 모든 게 소중하시네. 아, 네.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이게 약간 뭐냐면 이것도 그 생리현상 같은 것도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사과는 하죠. 왜냐면 가끔 조절이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가끔 뭐 먹었는데 운동을 갑자기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또 나오거나 할 때 그때는 서로 이제 뭐라 하든지 그런 분위기 엄청 뭐라하고 예, 그런 그럼 만약에 소변 보다가 좀 튀면은 내 소중한 소변 이러면서 아니 저희는 이제 달 닦고 예, 그거는 진짜 약간 방에 들어가서 해결하고 우와. 방에 들어가서 해결하고 예, 어렸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게 매너적으로요 아니면 좀 청결 매너적으로 청결은 신경 안 쓰죠. 나올 거 나와야지니까 예. 저는 예. 트는 편인 것 같아요. 터요. 어느 정도인데요? 뭐 비트박스 하는 정도? 빡빡 하는데 아~ 근데 약간 저는 세지 않은데 네.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상대 땡깡치다. 아 근데 안 센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절미 씨가 절미 씨가 더 심한 거예요. 절미 씨 잠깐 봐봐요. 기가 아픈 게 싫어요. 절미 씨 봐봐요. 저는 코가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는데 빡! 이거랑 아니 근데 차라리 스가 낫지. 이거는 스는 들어가잖아요. 스가 들어가자마자 이미 그냥 화생방이 그냥 일단 이러고 있어 다들. 아 근데 스는 좀 모른 척 넘어갈 수가 있는데 빵은 아 이렇게 좀 스트레스 먼저 받으니까 빵은 싸 그게 없어요 타격이. 빵은 싸 했는지도 몰라. 근데 쓱은 그래서 쓱한 사람도 이렇게 잘 떠나잖아요.
팩스 이제 남기고 바로 창문 열었어. 아 바로 했다 나. 진짜 죽어요 진짜. 저는 좀 네. 저희는 트는 편. 한번 읽어주실 수 있나요? 남매가 이뻐 보이거나 잘생겨 보이는 순간 단 한 순간도 없었나요? 아 이뻐 보이거나 잘생겨 보이는 순간. 전 예전에 한 번 있었어요. 오 진짜요? 아 리샤 씨가 열심히 본인을 가꾸었을 때, 운동을 열심히 했을 때가 한창 있었거든요. 그 자체가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뭔가 이렇게 가꾸고, 전 그걸 좋아해요. 약간 오늘보다 나은 네. 내일을 추구하는 사람. 예, 네, 빡빡세게 꾸미는데 어쨌든 그 본인 몸을 좀 잘 가꾸려고 하는 그 마인드에서 또 빡세게 꾸미니까 멋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이상형이신가요? 예, 저는 진짜 그럼 저 아니에요? 예? 절미 씨 오늘 목적이 뭐예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기 나온 이유가 있다고. 뭐예요, 절미 씨? 그러면 저도 대답을 하겠습니다. 저는 겐톡죠, 겐톡. 네, 톡으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약간 잘생겨 보인다기보다는 네. 사진을 찍었을 때 이거 잘 나왔다. 이렇게 컨펌해 줄 수 있는 능력? 능력. 네, 그 정도까지는. 이거 괜찮다. 네, 이거 잘 나왔는데. 근데 막 대놓고 잘생겼다 막 약간 그런 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잘생겼다고 하는 기준이 너무 명확히 있어요. 어떤 거예요? 기대의 눈치를 보세요. 그냥 물어봐. 젊이 씨 오늘 우리 여러 얘기 했어요. 막 세게 빡 얘기도 하고 다 했어요. 저는 뭐. 약간 이제 좀 남자답게 생긴 얼굴이 너무 작으면 안 돼요. 얼굴이 어느 정도 골격이 있어야 되고 좀 눈은 쌍꺼풀이 살짝 있으면 안 돼요. 쌍꺼풀이 있으면 쌍꺼풀이 되게 두꺼우시네요. 아니요, 많이 없어요. 쌍꺼풀 많이 없어요. 네, 그리고 남자답고 자기 관리 열심히 하고. 아 진짜 조나단입니다. 그러면 좀 잘생겼다고 느끼는 편. 그렇죠. 뭐 알겠습니다. 예,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광고를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금방 듣고 올게요. 9페이지. 9페이지 이제 하시면 돼요. 9페이지가 이거 보시죠. 아,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끝곡은 없습니다. 네. 광고 듣고 오셨고요. 오늘 사연 소개된 분들께 선물 올케어 치약 보내드릴게요. 네, 또 깨끗하게 또 예, 맞습니다. 조나단의 텐 진자미 씨와 함께했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한 라디오 어떠셨나요? 오늘 많은 얘기들 했는데 네, 방귀 얘기부터 좀 남매력까지 토론을 해봤는데 너무 재밌었죠. 그리고 이게 사실 나단이랑 사적으로 좀 보자 했는데 맨날 이렇게 컨텐츠로만 봐서. 아 근데 이게 좋은 거예요. 사실 지금 또 회피하시는데. 아 회피가 아니고 이게 회피가 아니고 감사한 거예요. 아 감사하죠. 우리가 1터에서 볼 수 있다? 이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데 너무 이제 제 연락을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좀 여기서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죄송해요. 좀 이건 아니지 않다. 아무리 친해도. 맞아요. 제가 철저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철저하게. 제 망간 밥을 좀 먹도록 하고요.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유성재님을 대신해서 하셨는데 네. 초반에는 좀 잠이 올 뻔했지만 그래도 방구 얘기를 하면서 좀 근데 오늘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요? 네. 좋아서 나왔어요. 나왔어요? 네. 아무튼 덕분에 또 이렇게 그 사연도 잘 읽고 이렇게 좀 여러 이야기 나눌 수 있지 않았나 싶고요. 조만간에 또 우리가 또 다 같이 한번 밥을 먹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좋습니다. 설날에 뭐 하시죠? 설날에 외갓댁에 갑니다. 그 제주?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남입니다. 아, 경남. 아, 아 그게. 제주. 아, 아 제주요. 아, 있었지, 있었지. 아니, 이러면 안 돼요. 아, 제주녀가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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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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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듭니다.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진정미 씨,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조나단의 10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024년 2월 1일 금요일 조나단의 10 그럼 소전하겠습니다. 야한꿈 꾸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넥스트 레벨. 다음 누구? 아, 익덕이랑 같이 하실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응. One more. 와우. 일단 사진. 기념 사진은. 네네네. 아, 맞아. 이수님. 맞아, 맞아. 이수님 그때 뵀어? 만났어요? 이선님 그때 아, 홀이었지? 그 이선님이 다이아 옛날에 네. 옛날에 네. 그렇죠? 네. 그랬나? 이선님이 모르겠어. 이선님 그 그 전자 네 맞아요. 네, 아, 일단 지금도 방송은 되고 있어요. 맞아요. 그때 아마 뵀었던 것 같아요. 네, 결혼 또 하셨고 네 맞아요. 하나, 둘, 셋. 그럼 이제 붙여야 될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 아, 수고했어. 그래도 화이팅. 너 한 번 더 모였어. 어? 어. 이건 아마 설 마시고 한번 이거 조금만 없게 해주세요. 나는 여러분 뭐
언제 끝났지? 저기 밖에 왜 이렇게 만남의 장이야? 되게 시끄러. 아, 여기 온 거 있대. 턱이 왔어.